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가정이어도 다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가정에 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네 자자 손손, 네 모든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복이 넘쳐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다니까요. 그런 인생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 어떻게 된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약속받은 야곱의 삶이, 아니, 이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가 싶을 정도로 그 야곱에게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 중에서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환난의 깊이도 더 깊어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또한 보게 돼요. 어쨌든 지금 야곱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난데없이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애지중지 애지중지 그냥 아니 열아들 귀하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요셉을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비하면 열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이 요셉에게 그냥 아주 아주 특별한 귀한 옷을 입힐 정도로 그렇게 아주 표시를 내면서까지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세상에 그 아들이 짐승에게 물려서 피투성이가 된채 옷만 남겨두고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다른 이도 아니고 자기 자녀들, 그 형들을 통해서 야곱이 듣게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다 살다 뭐 고난이요, 시련이요, 참 온갖 얘기를 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살다 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야곱에게 있냐는 거죠. 그렇게 한평생을 사랑하고 그렇게 귀히 여기고 아끼고 그렇게 참 사랑했던 자기 아내는 정말 길에서 아이를 낳다가 객사를 하고 세상에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은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 광야에서 짐승의 밥이 돼가지고 죽어버렸냐는 거죠.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이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 이야기라고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참안 됐다 그런 생각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마 야곱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죽는 게 좋았을 것입니다. 이 애들이고 뭐고 뭐다 귀찮고 나는 이제 빨리 가면 좋겠다. 무슨 낙입니까? 무슨 아무 살 낙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형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 형들이 마음이 모질고 아주 태생부터 지 애비를 닮아가지고 그냥 그 마음이 곱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자기 동생을 그야말로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그지요? 정말 뭐 짐승한테 잡혀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짐승보다도 더 악한 짓을 한 것이 그 형들입니다. 그 형들 마음이 편하겠어요? 맨날 아버지를 보는데, 맨날 아버지는 아들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데, 아니 자기 동생을 팔아넘길 때는 잠깐이었지만은 이제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형들은요, 평생 이제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세월은 지나가고 그 모든 그 자기의 실수, 자기의 죄악, 그 미움과 저주의 마지막 열매를 지금 이 형들은 고스란히 안고 사는 것입니다.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아버지라도 아니 죽어 세상 떠나시고 나면 모를까? 저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내가 우리가 무슨 일을 했냐? 그죠? 예전에 그 말 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가 세상에 그 세겜 사람을 가가지고 칼로 다 쳐 죽이고 그 난리를 쳐. 그 야곱이 너희가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했냐고 그렇게 아주 한탄했던 그 야곱의 모습이 그냥 눈에 선합니다. 이런 가운데 살아가니 그 가정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죠?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다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어제는 이제 저녁을 먹는데 우리 자수와 영민이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을, 요즘 걔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 이 녀석 사춘기 지난 지가 벌써 10년은 넘었을 텐데 아이고 이젠 다 큰 녀석이 말이죠.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집에서 이놈이 성경은 좀 읽나 기도는 하는가 보면은 통 그런 걸 보지를 못해. 아 완전히 이 녀석이 그냥 아니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사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하고 담을 쌓고 사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아이고 녀석이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이들 볼 때마다 그죠 제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큰 아이들을 가지고 말이지 뭐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같이 다 또 싸우겠습니까? 이제 다 큰 아이들. 얘야, 제가 할 얘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거밖에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뭐 교회 다닌다 그러고 요즘도 뭐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서로 그냥 난리 정말로 아주 지옥 같은 세상이 벌어졌는데 정말 이런 세상에 다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그러면서 전쟁을 치잖아요. 누구한테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싸우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우리 자녀가 보지 않습니까? 오사관도 아이고, 제가 집에 가면 아이들이 아빠는 마치 예수님 같대요. 뭐 그럴까요? 이 세상에 가장 아빠처럼 위선자가 없어 보여요. 뭐 설교할 때는 뭐 그렇게 하면서도 뭐 집에 오면 똑같은 아빠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뭐.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아빠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믿음을 갖는 게 이게 잘하는 것인가. 아니 그런 생각까지도 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대학 가고 크면 말이죠, 어릴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가정 다 그래요. 다 백이면 백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주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그 아이들이 그래도 그 가운데 그 방황의 길을 다 거쳐서 결국에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걸 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요, 그 가정을 이렇게 보니까 참 야곱도 물론 내가 택하긴 택했고 복을 주기는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참 보면 하나님이 보셔도 참 이 서글픕니다. 저놈들을 내가 어떻게 할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참 이게 뭐 어떻게 도대체 이놈들을 내가 어떻게 좀이 손을 봐줘야 될지 이건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장자라고 하는 르우벤은 아, 이 녀석 뭘 좀 잘하나 싶었더니만 세상에 아버지의 첩, 어머님과 같은 자와 동침을 하지를 않나. 아니 또 이놈들은 또 시므온과 레위는 봤더니 이건 뭐 칼 가지고 가더니 사람을 그냥 뭐 무슨 뭐 파리 죽이듯이 죽이질 않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봤을 거 아니에요. 쭉 보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에 둔 사람이 있었어. 그 아이가 누구였느냐? 그 아이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긴 얘기가 있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오게 되죠? 아니 12지파 다 아들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죠. 근데 그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 아무나 씁니까? 아무나. 그 유다를 눈여겨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다 축복해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그 야곱을 사용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너를 축복하리라는 그 말씀이 사실은 유다에게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유다는 그걸 압니까? 지금 유다의 마음속에 큰 시험이 들었습니다. 자기 가정을 봐도, 아버지를 봐도, 자기 형제들을 봐도 이건 뭐 그냥 아무것도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놈의 집구석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을 잡아 죽여놓고 그 옷을 가지고 이 짐승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당신 그렇게 아끼던 아들 요셉 옷 아니에요 이거? 내가 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아들 이런 형들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물론 유다도 그 중에 있었어요. 그 형들은 유다를 아니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래도 유다가 나서가지고 그치요? 죽이지는 말고 그냥 생명은 우리가 살렸어. 그걸 죽여가지고 우리한테 좋을 게 뭐냐고. 그래가지고 팔아넘겼어. 어쨌든 그렇게라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사실은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귀히 보시지 않아요. 그리고 유다는 계속해서 말이죠. 앞으로 곧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나를 버렸듯이 내 동생 베냐민까지 버리시지 않는가? 형들이 정말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얘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가 그때 말합니다. 요셉이 그때는 요셉인지 모르고 말이죠. 요셉한테 말하기를 제발 내 동생 내 막내 베냐민을 내가 아버지께 데려가게 하십시오. 나를 죽이시고 내 동생을 살려주십시오. 저 동생 없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요셉에게 탄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팍 울게 되잖아요. 형님이 뉘우치고 있구나. 이제는 옛날에 그 형님들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서로 화해하는 그 모습이 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 그런데 그 유다가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도무지 아버지를 봐도 자기 집구석을 봐도 뭘 봐도 자기 형제들을 봐도 내가 이 집구석에서 이제는 더 살 이유가 이제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는 집을 떠나버렸어. 아버지고 뭐고 동생이고 형들이고 다 필요 없다. 아마 유다의 그 머릿속에 생각 속에는 자기가 팔아먹었던 요셉의 얼굴이 계속 생각날 겁니다. 아마 하룻밤 잠도 제대로 못 잘 것입니다. 아마 예전에는 뭐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가 꿈꾸는 자가 돼서 잠만 자면 요셉이 나타나서 형님 유다 형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유다가 지금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책, 죄책감, 도대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그 집구석, 그 야곱의 집을 떠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1절 말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갑니다. 집을 떠났습니다. 이제 나는 이 집구석에서 살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는데 누구에게 갑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 세상 사람 가나안 사람과 친구가 돼가지고서 이제는 거기서 삽니다.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들 우리 식구들과 같이 살기보다는 세상 친구들과 함께 사는 게 나는 훨씬 마음 편하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절에 보니까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그렇죠? 벌써 가나안 사람 그러면 벌써 몸에 그냥 전율이 오릅니다. 그들은 가까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을 했습니다. 뭐 이건 뭐 정식으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냥 어떤 딸을 하나 만났는데 그냥 데리고 산 것입니다. 그렇죠? 눈에 선합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지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이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나는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뭐 우리 그럴 때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했다 그럽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했습니다. 그가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고 했습니다. 참 또 애들은 우째 이렇게 잘 낳는지 아들 셋이 금방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공식은 그 가운데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 가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 그놈의 집구석에 있지 말고 너 나가 너 세상에서 세상 추구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잘 될까요? 하나님 떠나서 사는 그 가정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뭘 배우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유다의 장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이 유다는 그래도 자기가 이 몸에 젖은 게 있잖아요. 그래도 야곱 가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한때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귀 보고 계시는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장자 아들 그래도 자기 아들이니까 엘이라 이렇게 하나님이라 이런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그래 지으면 뭐해요?
이놈이 얼마나 악한지 오늘 여기 보니까 7절 말씀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도대체 얼마나 악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냥 그 아들을 죽여버렸어. 이야, 이게 또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어떡해요? 그 장자가 죽었으니까 그 장자를 위해서 이 유다가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그냥 뭐 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동생에게 네가 형을 대신해서 이제 대를 이어나가야지 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둘째 놈도 하여튼 비딱한 놈이어가지고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었어. 하나님께서 그 놈도 죽여버렸어.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뭔가 좀 편안할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좋은 게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 이제는 형제들을 포기하고 떠난 그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집 나간 유다를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가? 하는 그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말이죠. 세상에 이 유다를 변화시켰던 사람이 바로 그 이방인. 그죠? 그 이방인 가나안에서 자기가 그냥 지나가다 알게 된 그 여인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아들들, 그 아들을 위해서 또 예비했던 이방인 며느리. 그러면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진짜로 믿음으로 하면 비교할 수 없는 한 여인,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인데 놀랍게도 유다의 믿음은 완전히 부서졌는데 전혀 믿음 없는 한 여인, 자기의 며느리 될 사람, 아니 그 며느리도 보통 며느리가 아닙니다. 세상에 이 며느리하고 잠자리만 같이 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죽어버려. 그래가지고서 첫째 아들 죽었지, 둘째 아들 죽었지, 셋째 아들을 그에게 또다시 줄 수 없는 이유는 저 며느리하고 같이 있으면 내 셋째 아들도 죽겠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보내서 네 아버지 집에서 수전하고 있거라,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와중에 하나님이 그 이방 여인 다말을 통해서 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 또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시험 중에 정말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 중에 아버지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지 마음대로 가정을 이루었는데 자기의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 아들도 이놈이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해서 세상에 자기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냈던 그 유다, 세상에. 그런데 그 유다가 자기가 아내로 삼고 살았던 그 아내까지 죽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을 맞고 있는 이곳에서 과연 이 다말은 어떻게 유다를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그 얘기는 이제 내일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정말로 짧은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사연이 너무너무 깊고 너무너무 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연들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정말로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재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쓰러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나의 삶 속에도 이런 아픔, 이런 문제, 이런 재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